있어요.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 벌 줄만 알고 쓸 줄 모르는 속 터지는 저희 남편 때문에 나왔습니다. 아, 남편 이야기. 네. 벌 줄만 안다. 네, 쓸 줄은 몰라. 남편 혼자 벌고 있는. 아니요, 남편 혼자 벌지 않고 네. 저도 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신랑이 저보다 수입은 한 두 배 정도 되는데도 네. 잘 버는데도 좀 궁색하고. 아, 궁색 단어 나왔네요. 예. 사실 저희 신랑이 제가 제일 못마땅한 부분은 저희 신랑은 슬리퍼를 되게 좋아해요. 슬리퍼? 예. 차려입고 나가야 되는 그런 장소에서도 슬리퍼를 신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위에는 셔츠랑 입고. 예, 예. 그러면은 신랑은 검은 양말을 신고 슬리퍼를 신으면 구두 같다는 거예요. 구두 같대. 구두 같다는 게 웃긴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 슬리퍼를 3년째를 신고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뜯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본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지금 바닥에 닿을 정도로 신고 다녀요. 왜? 저는 참 그게 너무너무 못마땅해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회사를 다니시죠? 네. 그럼 그때는? 그때도 신고 아, 그때도 양말 사무실에서 편하다고 양말을 네. 신고 슬리퍼를 신으며 구두인 척하고 그러고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네. 웃음이 나오세요? 기인이신데 기인. 아니 이렇게 외적으로 아예 신경을 안 쓰는 분이세요? 네, 너무 외적으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저희 신랑은 자기는 살면서 그건 제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그래도 지금 점점 드니까 옷을 하나를 사도 좋은 거를 사자 그렇게 하는데 저희 신랑은 제가 백화점에서 사갖고 오면. 바로 가서 환불을 해갖고 와서 자기는 정말 그런 매대에서 막 있잖아요. 만 원짜리. 매대에서 만 원짜리 막 그런 거 찾고 막 그러고 있어요. 아니 그러시는 이유가 뭔가 크게 준비하시고 계신 일이 있나요? 아니 부양가족이 많나요? 자기, 이유가 뭐? 아니 부양가족은 많지 않은데. 집 사야 되는 거. 아니요 집은 있어요. 근데 지금 몇 살? 그래요? 네. 집이 벌써 있으세요? 네, 네. 몇 평이세요, 집이? 42평이요. 오! 네. 잘 사시네. 저희 같은 경우는 겨울에 42평인데 난방비가 한 17만 원 정도 나와요. 오? 네. 지역 난방이신가? 아니에요. 도시가스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적정 온도가 항상 17도, 18도예요. 17도요? 네, 겨울에, 한겨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저만 이제 추위를 많이 타요. 애들도 네. 열 있고 그런데 이제 신랑은 18도가 넘잖아요. 딱 꺼버려요. 어머. 네. 다니면서 온도를 이렇게 보다가. 네. 그 애들이 이제 저학년 때는 생일 파티를 다 반 애들 모아서 같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딴 애들이 생일 파티를 하면 우리 애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그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생일 파티를 하냐? 가족끼리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보통 아빠들 엄청인데. 네. 연애할 때도 그렇게 짜셨어요? 아, 연애할 때는 그걸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커피값 다 신랑이 잘 냈어요? 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연애할 때도 한 달은 그랬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도시락 싸갖고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히 그때는 난간 생각이구나. 겨울에 추운데 가서 도시락 싸갖고 먹는 거 너무 그것도 비참해. 최고죠. 아유 최악인데 최고지. 저는 막 너무너무 싫어서 이제 놀러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애들이 놀이공원 가면 절대 아빠한테 사달래 소리도 안 해요. 원래 도시락 먹는 거니까. 그리고 또 놀이공원 가면 애들이 솜사탕도 먹고 뭐 풍선도 뭐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아빠가 안 되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다 보니까 애들이 막 사면 안 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저쩔 때는 제가 너무 불쌍한 거 애들이. 뭐 주성원에, 아까 그러니까 제가 데려온 네. 애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놀이동산 가면 우리 바람개비 일단 쓰고 나는 37살인데도 이거 달고 다니는데. 이거 스프링 이거. 야. 그래서 5,000원짜리 팝콘 살래면 아빠 눈치와 함께 막. 야. 자세히 들어보면요. 네. 제대로 사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예, 예, 예. 그러니까 아니, 미래가 이렇게 밝잖아요. 그분 지금 남편분 하셔서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분 말고 반대로 나 같은 남편 한번 살아보실래요? 나 같은 남편 살아보시면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본인한테만 아낀다면 정말 존경받을 아빠인데 지금 아내와 아이들한테까지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팝콘 아이들 팝콘 바람개비까지. 그러나 우리 프로가 재밌는 이유는 반전이 있어서죠. 남편의 얘기 들어보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의뢰인의 문제의 남편분을 모십니다! 아니 멀쩡한 부부가 있으시네요. 바지도 못 쥐시고. 39세 회사원 금창걸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뒤에서 조금 늘었는데요. 네. 네. 네.
저를 너무 이렇게 네. 너무 코너로 모시는 것 같아요. 아, 아내가 네. 지금 약간 너무 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군요.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아, 그럼요. 본인 그렇죠. 얘기를 들어봐요. 아, 그럼 보시죠. 예, 예,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사장님이 지적을 해도 굽히지 않는 슬리퍼를 오늘을 웬일로 포기를 하고 나오셨어요. 가끔은 이렇게 객실을 차릴 때는 바꿔신기는 하지만은 저는 슬리퍼를 너무 사랑하고 슬리퍼를 사랑하고 한겨울에도 슬리퍼 신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네. 네, 제가 네. 군생활 좀 길게 하면서 네. 전투화를 한 7년 신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여름에는 발이 뜨거워질 정도로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진짜 좀 발을 좀 편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군생활에서 너무 고되게 진짜 편히 살고 싶으신 그러면 거예요. 어떻게 하사관 전역? 아 장교 대위 장교시잖아요. 예, 예. 장교시잖아요. 예. 그럼 학사장교 아니에요? 예, 학사장교. 예, 몇 기세요? 아유 뭐야? 선배보다 확실히 이기 선배. 선배 이렇게 돼요. 차렷, 차렷, 선배 이렇게 경례. 충성. 잠깐만, 근데 진짜 저기 17도만 넘으면 꺼버려요? 아 예, 그. 제 체질이 또 이렇게 더운 걸 못 참아요. 열이 많구나. 네. 집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네. 습도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게 답답해서 저나 우리 애들은 온도 좀 낮게 있는 걸 생활을 많이 해요. 근데 아내는 너무 추워서 네. 이불을 소파에서 덮고 있대잖아요. 아, 그 이불 덮으면 딱 하잖아요. 그건 아는데 집안에서 네. 여자분이 좀 따뜻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배려를 해서 이렇게 18도까지 올라가죠. 나 흘리겠어. 그렇게 18도를 유지해가면서 덜덜 떨리면서 사는데 그 돈은 절약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아, 없다 쓰려고. 아, 저도 이렇게 돈은 쓰려고 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저희들이 버는 부분이 한정이 돼 있는 건 뻔하니까. 근데 저도 예. 그 부분을 이렇게 뭐 제 개인적으로 뭐 다른 데 쓴다든지 보다는 나중에 꼭 필요할 때 그때 쓰기 위해서 모으는 거고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와이프 같은 경우는 현재 네. 지금 쓰고 했으면 좋겠다. 지금을 좀 늘리자. 그 얘기가, 지금을 좀 늘리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 쓰는 부분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름에 본인을 위해서는 뭐 쓰세요? 본인을 위해서 뭘 쓰세요? 아니 한 분씩 하세요, 한 분씩. 아니 본인을 위해서 뭘 하시는 거야? 한 분씩 하세요. 하나도 안 하시니까 옷도 안 하고 수업도 안 하고 네. 한 분씩 하세요, 한 분씩. 있다든지. 아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쓰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친구들이랑 술 한 잔도 안 해요. 네, 친구들하고 술 한 잔은 하죠. 네. 친구 중요시하고. 친구들은 거의 더치페이 형태가 되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그리고 또 이렇게 모임을 하거나 하면은 대부분이 또 이렇게 선배들이 많아요. 그렇죠. 일부러 선배들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거. 그거보다는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자체가 이렇게 주변에 선배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가면 제가 몸으로 때우고 선배님들이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하는 형태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한테도 돈을 아낀다며? 아낀다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 그 무조건 안 쓴다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될 부분 쓰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학원을 요즘 많이 다니잖아요. 네. 가방만 달랑달랑 하는 게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네가 다니기 싫어? 다른 싫다 딱 그 얘기가 나오면 그날로 맞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공원을 이렇게 데려왔어요. 네. 그럼 남들이 다 하는 솜사탕 먹고 싶고 바람개비 이렇게 머리 꽂고 싶은데 그거는 왜? 그때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죠. 어느 선까지, 네. 오늘은 얼마다. 오늘 그 중에서 네가 선택을 해서 해라. 팝콘이냐, 팔랑개비냐. 네. 팝콘을 먹든 뭐 그런 솜사탕 먹든 하나만 먹는다고 그래. 오늘은 하나다. 네. 그러면 아, 남편분이 생각하시기에 도대체 나는 아내의 소비 중에 이거는 내 마음에 너무 안 든다는 거 있으면 예전에 좀 많이 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벽을 장식하는 책들 있잖아요, 애들 네. 아, 안 읽는 책들 전지 책을 전지 그러니까 한 면을 한 벽을 장식하는 이 책들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 들고 다니는 가방 뭐 가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많이 사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름에 장마가 이렇게 길었을 때 네네. 어느 순간에 딱 그 드레스룸을 갔는데 네.
거기에 곰팡이가 피고 있더라고요. 명가방에 명품백에. 명품백에. 예. 그때 확 열이 나서. 근데 그게 명품백에 곰팡이인 게 뭐냐면 닦을 수 있어요. 이게 천이 아니고 가죽이었기 때문에 닦으면 되는 건데 그걸 확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뭐냐면서. 그러니까, 이 비싼 돈을 주고 산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갔던 게 그게 왜 집어 던 말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집어 던지. 그래 왜 집어 던지고 그래요? 백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곰팡이가 잘못한 거야. 곰팡이가 잘못한 거야. 곰팡이 떨어지라고 이렇게 던진 거야. 이게 이렇게 던져. 내가 보기엔 장마가 잘못한 거야. 아니 이거를 사실은 현명하게 쓰던지 하지. 왜 이렇게 섞여 놓을 걸 곰팡이 쓴 게 저렇게 넣어 놓을 걸 왜 사느냐. 지금 집이 있다고 그랬는데 집은 어떻게 구입하신 거예요? 부모님들에 대해서 보태주신 부분보다는 거의 저희들을 노력받은 집이 있기 때문에 또 파파 나가야 됩니다. 이분 여기 이렇게 가다 놓지 말고 이렇게 예쁜 예 그런 테이블 같은 건 정말 근무자에 앉아 있어도 모범이 되는 분 아닙니까? 양가 집안 분위기는 어때요? 아 소비 습관. 아,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 가게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소비 습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있지. 놀러를 가면 좋은,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좋은 걸 먹어야 된다. 아~ 그, 예, 그래서 근데 뭐 강원도가 막국수를 먹어야 돼, 막국수 먹거나 회를 먹어야 돼, 막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 저희랑 신랑이랑 또 그것 때문에 싸운 게 저희 이제 어머님 모시고 갔는데 막국수를 먹고 갔는데 엄마가 3시간 있다 회를 먹자는 거예요. 예. 아~ 이 사람은 무슨 배도 꺼지지도 않았는데 어머. 무슨 회를 먹냐는 것 같고 너무 그때 속상하게 엄마랑 가는, 우리가 처음 가는 건데 그러면 사실 엄마가 썼거든요. 엄마가 썼거든요. 너무 했다, 사실. 엄마가 썼다. 아니요, 다 엄마가 썼어요. 아니, 막국수. 아니가 지금 아니잖아. 남편이 아니라잖아. 아니, 막국수 자기가 써서 엄마가 회를 쓴 거였잖아. 아, 그러니까 막국수도 쌌는데 회까지 내려니까 품질이 난 거예요. 아니, 그래요? 아니면 이거는 낭비인 것 같다. 왜 먹냐? 왜 그러냐면은 아니 금방 먹고 사실상 또 먹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거. 금방 소화가 돼. 그래. 편육까지 먹잖아. 아니 남편분이 이벤트 응모를 많이 되는 편이에요? 네,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달이면 그 공연이 한 뭐 많이 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도 최고다. 공짜로? 네, 공짜로. 오, 뭘로? 이벤트 하면 뭐 뮤지컬 보고 영화 보고 음악 보고 국립극장 가서 하는 것도 막 되고 뭐 그런 거 좋네요. 아니 근데 그게 둘이 일을 하잖아요. 네. 정말 피곤할 때 몸 안 좋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도 가야 돼. 평일 근데 그게 항상 당첨되는 게 거의 평일인 거예요. 저녁 8시. 당첨돼도 짜증나는 거야. 네, 그리고 저는 쉬고 싶을 때 신랑 쉬고 싶은데 꼭 가야 되는 거. 안 가면 삐져서 그래 그다음부터 내가 너를 안 데리고 다닌다고 이제. 너를 안 데리고 다닌다고 나오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막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공연이 당첨되면 이제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머 이제 안 가면 또 뭔 소리를 할까 하는 게 좀 당첨되면서도 좀 불안할 때가 많아요. 오페라 가서 자고, 뮤지컬 가서 자고. 며칠 전에도 잤잖아요. 국립극장 가서. 국립극장이 자는 데죠. 남편분은 자기 취미. 이로 쓰는 돈은 얼마나 돼요? 무슨 또 취미를 갖고 계신지. 진짜 궁금하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인적인 부분보다는 이렇게 가족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생활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문화생활은 이벤트로. 여행도 가끔은 이벤트로. 그리고 또 때로는 써야죠. 그렇기 때문에 와이프하고 이렇게 약속했던 게 우리가 10년 차 되면은 1년 한 번씩은 또 해외로 나가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해외여행 가는 조건이 있어요. 그 1년 동안 우리 집 행사 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생일, 결혼기념일, 애들 생일 모든 걸 다 안 하는 거기 가서 하자. 안 하는 조건으로 가는 거죠. 야 이거 딜인데 멋진 딜인데요. 항상 인생 자체를 양자택일 길로 결심했어요. AR 아니면 B R이야. A와 B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혹시 앞으로 네. 오늘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네. 아내가 번 수입은 아내가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실 용이 있으세요? 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로요? 자기 통장은 공개를 안 하고 있고요. 네. 제 통장의 절반 이상은 공동으로 쓰고 있는 거고. 아니, 애교 있는데 뭐. 본인 통장을 공개를 안 하잖아. 공개만 안 할 뿐이지 자기 공동 통장이 넣잖아.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있는 통장이 얼마 있는지 알고 저쪽은 공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 우리 은행 자리 바꿔야 돼요, 이거. 예? 아니, 제가 이 얘기하니까 되게 확 공감이 돼요. 왜요?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저기 홍남 씨하고 서로 통장 이제 따로, 예. 따르잖아요. 예. 그런데 홍성훈 씨가 늘 저렇게 얘기해요. 지금 남편분처럼 왜 자기 거는 다 알고 근데 저도 지금 몰라요. 남편 거를 전혀. 나도 자기, 남편들이 그죠? 모르죠. 저도 몰라요. 지금 근데 남편들은 다 저렇게 얘기해요. 왜 내 거는 공개하고 내가 네 거는 공개를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는요 물론 남편분도 그러시지만 정말 10원 한 푼도 절대 진짜 뭐 허티 쓰고 이런 거 잘 없거든요. 그럼 없잖아. 언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 네. 우리 마담님들 두 이제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자 입장이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네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인이 약간 철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러한 행동을 해서 보여주지 않는 남편들도 많아요. 돈을 벌기만 하고 무조건 여자가 쓰는 것도 안 된다. 그런데 내가 볼 때 문화생활 비록 자기가 제주로 해서 공짜로 다 즐기고 네. 다 하고 미래를 위해서 돈을 번다. 네. 근데 본인이 쫙쫙 빼고 다니면서 자기만 입고 다니면서 하면 나쁘죠. 그렇지. 근데 자기 전혀 안 하고 세상에 이런 남편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지금 우리 배현정 누님이 정말 좋은 얘기 해주죠.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못 느낄 수도. 느끼려면요, 저 같은 남자랑 살아봐요. 그래야지. 피부적으로 느껴야지. 너무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장모나 장인한테는 한 달에 얼마씩 갖다 줘요? 많이 못 버텨주고 있습니다. 어, 가져가긴 네. 갖고 가요? 착하네. 네. 근데 돈을 조금 보낸다고 뭐라 그럴 게 아니라 그 보내는 마음짜리. 마음짜리가 너무 좋아. 참 애기 아버지는 부자가 될 것 같아. 야, 이거 진짜 축하드립니다. 남편과 네. 함께 사셔보셨잖아요, 예정 원장님이. 제가 지금 네. 콧구멍이 두 개나 숨을 쉬고 앉았지 콧구멍이 하나 있으면 제가 좀 숨이 콱 막혔을 것 같아요. 슬리퍼만 그렇게 신고 다니는 것 말고는 저희 남편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두 분은 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 사시는 얘기. 말씀만 듣고 이런 남편이 없어, 이렇게 잘하는 없어 하는 좋은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같이 사는 여자는요, 늙어서 나이가 어떻게 되든 하든 그냥 오늘 큰 거 아니에요. 그저 대공원에 가서 아이들 머리띠 하나 사줘서 막 웃는 것도 좀 엄만 보고 싶고 그 팝콘 하나 가지고 둘이 나눠 먹지만 그거 가지고 술이 주고받는 것도 하나 보고 싶은 게 애미 마음이거든요. 남의 얘기로 들으면 정말 알뜰하고 애껴서 잘 살자는데 충성은 무슨 얼어 죽을 충성이에요. 자고 하는데 뜻은 좋지만 지금 이렇게 전략하시고 부인도 살찌하는 모습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절대로 낭비하는 부부 아니세요. 지금 벌써 42평짜리 집 가지고 계실 정도면 충분히 알뜰하고 사시니까 이제 아이들 커가는 과정에 삶의 끈을 조금만 늦추시면 근본으로 성실한 분들이니까 살아가요. 이 말씀도 네. 이 말씀에도 예예 충성. 본인이 일어나서 충성하신 네. 거예요. 재밌어요, 아주. 예. 23회거든요, 오늘 동심이셔가요. 네. 여태까지 만난 남편 중에 당신이 최고예요. 최고예요. 마음대로 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동심이 하면서 제가 봤던 의뢰인분 중에 그래도 표정이 제일 밝으셨어요, 나오셨을 때. 과하실 분도 아니에요. 요 정도는요, 우리가 고민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솔루션 드렸죠? 맞아요. 또 선물도 드립니다. 참나 이런 프로가 있어? 아니 얼굴 너무 밝아지시고 이벤트 다음
당첨되셨습니다. 아유, 너무 빨리 가지셨어. 자, 두 분께 우리가 준비한 선물 공개합니다. 따단! 예, 재밌었고요. 네. 자기야, 자기가 잘하는 거 아는데 네. 좀 어느 정도 내 마음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아, 이거 남편분도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 반성 많이 하겠습니다. 아,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 더 행복해질 두 분께 정말 충성. 축복의 박수를 쳐드리는데 우리 충성 듣고 한번 쳐드릴까요? 오늘 너무 반가웠고 그다음 많이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량 저희 여러분께 결례 충성!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